반갑습니다.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대웅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를 내는 이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역사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 민족 최고의 정복 공지자, 바로 동방의 알렉산드로도 불리는 그 유명한 광개토 태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광개토 태왕이 우리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면, 서기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구원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후로 고구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는 왕이 바로 소스리 왕이 됩니다. 소스리 왕은 고구려의 아들인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고구려를 구하게 됩니다. 첫째는 율령을 반포하고, 다음으로는 불교를 수용했으며 태학을 설립하면, 이세 가지 방법으로 바로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수습하고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스리 왕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뒤이어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때의 화려했던 전성기도 가능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왕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리 왕은 아들 없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동생이 왕이 됐는데 이분이 바로 고국 양왕입니다. 하지만 재의견이 짧았고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사라지십니다. 이 고국 양왕의 아들이 드디어 왕이 되신데,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광개토 태왕이 되십니다. 18세의 어린 나이 즉위하시거든요. 본명은 담덕입니다. 근데 사기 기록에 보면 광개토 태왕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도 있고 식견도 있고 또 풍채도 좋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왕제를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광개토 태왕이 즉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북쪽에 있는 페르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페르 하면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 거란족 아시죠? 거란족의 일파입니다. 거란족은 고르시대 때 우리를 괴롭혔던 유명한 북방의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이 페르가 예전에 고구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 또 응징이 필요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페르에는 시라무렌 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 강에는 염수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소금 확보가 중요한데, 고구려의 지도를 보시면 고구려는 바다를 면한 면적이 좁다 보니까 소금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한테는 소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페르를 정복하게 되면 소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 뭐냐면, 이 페르에는 더 넓은 구릉지대 평야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축과 목초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영원한 맛수 또 숙적이 후연이라는 나라인데, 이 페르를 정복하게 되면 페르를 통해서 후연을 공격하는 루트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광개토 태왕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페르를 먼저 정복하고, 이 페르 정복을 통해서 소금과 가축을 확보하고 또 후연을 공격해서는 루트도 확보하게 되고, 또 끌려갔던 고구려 백성 만 명도 수송하는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개토 태왕의 목표가 뭘까? 바로 남쪽에 있던 백제였습니다. 왜 하필 백제냐면, 우리 서기 370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원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복수를 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고구려 고원왕은 이 광개토 태왕의 할아버지 되시거든요. 지금은 사사로운 원한이 이제 사사로운 복수가 금지되지만, 고대 사회는 복수별에서 복수가 허용됩니다. 하물며 왕이 될 사람이 자기 조상이 복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광개토 태왕은 백제에 대한 복수 응징을 통해서 할아버지 원수도 갖고 또 자기의 정통성도 세우고 왕권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정벌에 나서는데, 이기는 족 이제 싸우는 족족 이기는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밀어붙이냐면 한강 이북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자 해상 관문이 바로 관미성이거든요. 지금 이제 경기도 파주로 지정되는 곳인데, 이것도 함락시키면서 백제를 완전히 이제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당시 백제의 수도가 지금 서울의 풍납도성인데, 이제 도성이 함락될 위기에 놓이니까 당시 백제의 왕이던 아신왕이 광개토 태왕한테 항복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부터 고구려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객이라는 것은 신하, 부하 또는 뭐 노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가 앞으로 고구려의 영원한 신하가 되도 충성을 맹세도 볼수 있는 것이죠. 광개토 태왕은 이 항복을 받아들이고 이제 철수해버리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됩니다. 광개토 태왕이 여세를 몰아서 왜 백제를 더 압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광개토 태왕은 백제나 신라, 동구에 대해서는 초기 동료식 동족의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뿔에서 나왔던 동족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광개토 태왕 업적을 보면 이민족에 있던 뭐 패려, 후연, 왜는 무참하게 참살한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또 뿔이라고 생각했던 백제, 신라, 동부에 대해서는 은득을 베푼다, 즉 자비를 베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광개토 태왕은 백제나 신라에 대해서 좀 초기 동료의식, 동족의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광개토 태왕은 이쯤에서 멈추고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광개토 태왕의 진짜 목적은 바로 북쪽에 있는 후연이었습니다. 후연은
선비족의 세운 굉장히 큰 강대국인데요. 고구려보다 힘이 더 세요.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중국 화북지대와 요서 지방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후연과 고구려는 굉장히 나쁜 악연이 있습니다. 이 후연이 원래 전연인데, 전연이 이름이 바뀌어서 후연이거든요. 이 전연의 황제 모용왕이 직접 군대 4만 명을 끌고 와서 고구려 침략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 국내선을 함락시키고 고구려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고구려 백성 5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고, 당시 고구려의 왕이 고구왕인데, 고구왕의 어머니, 즉 태후와 왕비까지 인질로 끌고 가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구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시신까지 도굴하는 끔찍한 만행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복수와 응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연과 이제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데, 물론 광개토 태왕이 승리하게 되면서 지금의 요동지방을 확실히 고구려 영토로 확보하게 됩니다. 요동지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도 최양장군의 요동정벌의 말이 나오고, 또 조선 초에도 삼봉정도전에 의해서 요동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동은 그만큼 중요한 땅이거든요. 농경지, 즉 비옥한 농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철광석이 많이 생산돼요. 고대 사회에서 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고 또 화폐로도 사용되었거든요. 따라서 요동지방을 확보하게 되면 농경지와 철광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지리적으로도 요동반도를 확보하게 되면 중국 대륙과 무역할 수 있는 교통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광개토 태왕이 요동 지방의 완전 확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뭐냐면 왜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라와 고구려는 당시 상하관계, 추종관계였는데, 이때 왜가 신라를 쳤냐면, 속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백제의 아신왕이 광개토 태왕한테 항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항복했지만 꿍꿍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백제의 아신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왜를 부추겨서 신라를 치게 한 사건이죠. 근데 신라는 그 당시 내무랑인데, 신라의 국력이 굉장히 약했고 또 후진국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방어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내무랑이 광개토 태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 된 것이죠. 당시 광개토 태왕은 평양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신라의 사신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노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고구려의 노객이 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광개토 태왕께서 돌아가라. 내가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개토 태왕은 기병, 보병 5만 대군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평양산 전투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정병 3만 명을 끌고 고구려 평양산을 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백제의 정병 3만 명이 백제의 전군사라고 해요. 근데 이때 고구려가 5만 명의 대군을 동원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거기다가 고구려 군사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철갑기병 또는 중장기병이라 합니다. 철갑기병, 왜 철갑기병이냐면 철갑을 뚫렸던 철갑기병이고, 또 중부제도 중장기병, 다른 말로 또 개마기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말에도 이렇게 갑옷을 뚫렸거든요. 그래서 이 철갑기병이 줄이게 된 고구려 5만 대군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외군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구려 신라 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왜 가야 연합군 사이 교전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고구려의 압승으로 전투는 끝나게 버립니다. 이때 기록에 보면 처참해요. 외군이 싸우지 않고 도망가다가 고구려한테 잡혀 죽는데 거의 뭐 참살당했다, 피로 물들었다, 뭐 완전히 괴멸당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때 왜와 손을 잡았던 금강가야도 고구려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서기 400년의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가장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전투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야는 여러분 6개의 가야가 합쳐진 연맹왕국이지 않습니까? 그 가야 연맹 리더가 원래는 금강가야였습니다. 김해에 있었죠. 근데 금강가야가 이때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가야 연맹 리더가 바뀝니다. 고령에 있는 대가요로 받게 되는 큰 영향을 끼쳤던 전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강가야가 큰 타격을 받긴 했지만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죠. 그럼 멸망은 언제 하느냐? 바로 뒤이어서 신라 폭풍왕 때인 532년에 신라군에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강대국 후연을 제압하고 패례를 정복하고 백제의 항복을 받고 외마저 몰아내면서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으로서 위상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제 고구려한테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개토 태왕은 3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인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추정, 근데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39세가 굉장히 요절한 건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을 다 사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유명한 비서, 바로 광개토 태왕릉비 또는 광개토 대왕비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비석이죠. 높이가 6.39m, 한 변의 길이가 2m, 그리고 글자 수는 1770자에 달합니다. 이 비석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 대한 많은 비밀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삼국 사기가 실지 못했던 기록들, 그리고 문헌사로에 빠졌던 많은 기록들이 이 광개토 퇴왕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광개토 퇴왕비가 발견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고대 사회의 많은 비밀들을 놓쳤을 거라.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거든요. 초반부에는 고주무의 건국설화, 그리고 중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바로 이 비석의 핵심인 광개토 퇴왕의 업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면에 대한 기록인데, 수면이 뭐냐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개토 퇴왕이 돌아가실 때 자기 무덤을 지키고 관리한 사람을 자기가 직접 지정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 무덤은 한예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합니다. 한예는 뭐냐면 한인과 예인을 합친 말입니다. 한인은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뭐 백제, 가야, 신라 사람들, 예인은 뭐 동해라든지 임진에 사는 애족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광개토 퇴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왕호만 보더라도 헷갈리죠. 광개토왕, 광개토대왕, 광개토퇴왕. 다 통용되는 말이지만 보다 더 정확한 왕은 바로 광개토 퇴왕입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석에, 이 비석에 광개토 퇴왕의 정확한 왕호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퇴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강상에 묻혀있는 이 광개토 퇴왕은 영토를 널리 개척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했던 최고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호퇴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이면 광개토 퇴왕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광개토 퇴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광개토 퇴왕의 무덤이 아직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보는 두 가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바로 태왕릉하고 장군총인데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아직 뚜렷하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태왕릉이 더 유력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태왕릉이 광개토 퇴왕릉에 비한 가장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즉 비석과 가장 가까운 곳이 있다는 것과 또 무덤의 규모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태왕릉이 조금 더 확률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광개토 퇴왕은 단순히 영토를 많이 넓힌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땅 따먹기 대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광개토 대왕에 대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단순히 광개토 대왕이 땅만 많이 넓힌 정복군주라면 후대에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많이 확장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애민정신이 발휘였던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폐를 어떻습니까? 소원과 가축, 그 다음에 요동지방은 농경지와 철광석, 결국에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재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영토를 개척했던 것이죠. 애민정신이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고구려가 가야 될 새로운 길, 그런 비전을 제시했던 왕이고, 고구려는 독자적인 철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철학관이 있는데 이것을 관념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토적으로 구현했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군주 광개토 대왕, 그러면서 고구려의 새 시대, 새 역사, 최전성을 열었던 왕이 광개토 퇴왕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부심, 동방의 알렉산더, 우리 민족 최고의 정복군주 광개토 퇴왕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퇴왕이 돌아가시자 그 아들 장수왕이 드디어 왕이 되거든요. 장수왕하면 오래 살아 더 장수왕,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한 20살 정도에 즉위하셔서 98세에 돌아가셨으니 정말 장수하셨죠. 하지만 장수왕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왕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져서 좀 존재감이 약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왕 정말 훌륭한 왕이고 정말 똑똑한 왕이죠. 아빠가 아들 하나는 잘 낳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대 사학계에서도 장수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 유업을 이어서 고구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완성했던 왕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건강관리 항상 잘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